동네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 여보, 정신 차려. 찬웅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거 어딜 가자고 이래 엄마. 의정부에서 떡집을 하고 있던 찬웅이네. 알았어, 가자. 맡겨놓고 왔어요. 장사는 어떻게 된대? 네 살인 찬웅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동네 슈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 찬웅이는 동네 주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아, 이건 아저씨가 찬웅이 이뻐서 주는 거야. 어머, 아저씨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유, 좋겠다. 나 배달 갔다 올게요. 아, 알았어, 잘 다녀와. 윤 씨가 떡을 만들면 배달은 아내 영실 씨의 몫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근으로 떡 배달을 가던 영실 씨. 동네에서 놀고 있던 찬웅이를 보게 되는데, 늘 바쁜 엄마 없이 혼자 잘 놀던 아이. 그런데 그날따라 뒤쫓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며 뛰어오던 찬웅이.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더 이상 뒤따라오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제풀에 꺾여 되돌아갔을 거라고 엄마 영실 씨는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의 짐작은 무너뜨리며 맨홀에 빠진 찬웅. 1.5m 깊이의 맨홀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아, 다녀왔어? 네. 우리 찬웅이 아직 안 들어왔어? 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얘가 어디 갔지? 배달 내내 찬웅아! 아들이 눈에 밟혔던 영실 씨.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윤찬웅!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만 찬웅이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찬웅이 못 봤어요? 찬웅이 못 보셨어요? 찬웅이랑? 찾아가. 아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찬웅! 사람을 찾습니다. 윤찬웅 어린이를 보셨구나. 데리고 계신 분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찬우가, 찬우가 엄마야. 찬우가 어디 있어? 그 시간 찬웅이는 하수구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저기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네? 저 오늘 낮에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저기 한 네 살쯤 되고요. 찬우가. 일단 실종 신고를 하고 찬우가. 모두가 합심해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찬웅이 밤늦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찬웅.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여보, 어디 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찬웅아.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엄마! 엄마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던 엄마! 것일까. 그러나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는 엄마!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날이 밝자 넋이 나간 엄마 영실 씨. 혹시 유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엄마! 유괴 당한 게 틀림없어. 찬웅아. 찬웅아. 찬웅 엄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 저 용한 집이 있는데 애 찾는 데는 그만이래.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은 영실 씨. 살아있나요? 아이는 무사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나워! 어두워.
죄가 어두워. 아들이 보인단 말인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멀리 안 갔어. 가까운 데 있어. 그런데 이상해. 자꾸 매몰된 데가 보인단 말이야. 아들이 정말 맨홀 속에 들어갔을까 싶으면서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부모의 심정. 그렇게 목놓아 이름을 불렀건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 시각 장은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었다.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할 수 없던 부모의 애 끓는 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애가 그 속에 왜 들어갔겠어? 그날 밤 막 영업을 끝낼 무렵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엘마트에서 버린 물이 찬웅에게 쏟아졌던 것인데.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맨눈에 빠졌던 찬웅. 그 속엔 세 개의 하수구관이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물기가 적었던 엘마트의 생활 하수관 쪽으로 기어갔던 것인데. 위치가 가까워 찬웅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단 것. 여보! 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어디서 애 울음소리가 나요? 하수구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이들. 당신도 참,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좁고 어두운 하수관 안에서 보내는 찬웅이의 울음소리.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다시 개수대를 찾은 조씨. 두부 씻은 차가운 물을 버렸는데. 차가워. 엄마. 여보, 빨리 좀 와봐요. 아, 또 무슨 일이야? 저기. 어? 어? 엄마. 그것은 분명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까이 가서 이제 길을 대고 들어봤는데 틀림없이 이제 그 찬웅이 목소리더라고요. 그 또 찬웅이가 저희 가게에 이제 엄마하고 자주 오고 그래서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됐죠. 의정부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한 건 아이가 실종된 지 45시간이 지나서였다. 대원들은 일단 찬웅이가 빠진 맨홀에서부터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버님이요? 아, 예, 제가 찬웅이 아빠. 뭐 애가 놀라지 않게 아버님 직접 애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믿기지 않는 현실. 그러나 찬웅아 아빠 찬웅이가 살았어. 생존이 확인되자 구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인데. 찬웅아, 소리로서 우리가 감지를 하는데요, 지금 빠진 곳이 이곳이고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엘마트 뒤쪽의 맨홀에서 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찬웅이는 지름 40cm인 좁은 하수관을 따라 무려 37m나 기어갔던 것. 일단 찬웅이가 있는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한쪽에선 하수관 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작업으로 25c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을 뚫기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다. 이 방법으로 안 되겠습니다. 네, 중장비를 도우면 어떨까요? 애가 괜찮을까? 대원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 어린아이가 갖춰 있는 그 하수관에 그 중장비 하중 때문에
그 무너질 염려가 있어갖고 그게 제일 염려가 됐고요. 또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린아이의 어떤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질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현장엔 중장비가 동원된다. 찬홍아! 관계자님 나와주세요. 1미터쯤 땅을 파내려가자 드디어 좁은 하수관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을 깼을 때 5미터 밑에 누워있는 찬웅의 머리가 보였다. 찬웅이를 꺼내기 위해선 손이 닿을 수 있는 하수관을 뚫어야 했다. 그렇게 모두가 아이가 구조되기만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좁은 하수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찬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